그다음에 정관제, 그다음에 정재호 이런 사람들도 8월 말까지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금도구리 끝나기도 전인 8월 중순경부터서 백준호미가 목동에 있는 스포츠 조선에 연재물을 시작합니다. 남픽스. 작가까지 돼가지고 이제 또 돈을 벌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전 처음 접해보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만 가슴 속에만 담아놓기가 있기가 싫은 것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 싫어요. 말을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본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동의 스포츠 조선을 찾아가서 연재물을, 지가 무슨 작가라고 연재를 시작하는데, 이 연재를 하면은 제가 경남 산천군 신안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스포츠 조선은 저 시골까지 안 오니까 정충제는 모를 것이다 하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서 안심하고 수도권에서만 스포츠 조선이 많이 팔리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사, 이게 이제 스팟이 나갑니다. 스팟이 인터넷에서 찾아냈습니다. 스팟이. 요 스팟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탐사 전문가 백준은 넌픽션. 소설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죠. 넌픽션 보물을 쫓는 사람들 본지 연재. 그래서 사진까지 요 뺏기 갖고, 요 앞으로 요 집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신하, 보물을 쫓는 사람들, 3부 66, 글 백준음, 일러스트 김동우 해서 이렇게 4파까지 하면서 요 66회에 66번째, 66번째 3부입니다. 부산항 잠수함 기지 보물 해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자 인공굴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 인공굴인데, 제가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은 의뢰공장의 한 가닥이다.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이고 그 속에 금이 이등충이라는 항도쇠 포대에, 마다리 포대에 금이 가득 들어서 빼곡이 빽빽이 차 있었다. 아까 탁종수도 그 아까 백준음이 옆에 그 도둑놈 소도둑놈 김성태 옆에 앉아있던 놈이 거기 48년생 해병대 출신 용산역 앞에 깡패 탁종수입니다. 그 탁종수가 쓴 학연서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6월 7월 8월 말까지 독을 했다고 했거든요. 금독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작 본인 작가님 백준음 사이코패스께서 신화 보물을 쫓는 사람들 스포츠 조선 연재 제66회 부산항 잠수함 기지 보물 이걸 연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뚫어서 찾았던 수평굴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바로 발언말을 해놨어요.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 할 적에 그거 보니까 그 쓰레기 한글이 적혀가 있는 쓰레기 포대에 돌이 담긴 포대가 굴 속에 널브러져 가 있었는데 꽉 차가 있지 않고, 알이 꽉 차가 아니고 구석에 처백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등충이라고 적히는 금편이든 포대는 자기네들이 다 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수웅이 구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그 포대를 갖다가 구해 가지고 와서, 저 자갈치 시장에 가면 그 공포대 파는 상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해 가지고 와서 쓰레기 보로꼬 그 다음에 나무토막 등을 집어 이어가지고 마치 금이 없었던 것처럼 쇼를 위장해서 나타내려고 연출해 놓은 거라 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대 속에는 낡은 포대도 있고 새 포대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다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거는 낡은 거는 뭐냐 하면은 저 박수웅이 굴하고 연결로 시켜가지고 소리 안 나는 하약을, 무진동 하약이 있답니다. 그걸 통영의 다이버 김은택이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찾아냈어요. 직경 60cm, 길이 3m 되는
통로를 뚫고 가지고 박숭이 굴 속에 원상 회복 차원에서 딱 들어차 재여 있던 그 포대를 갖다가 그 70cm 그 직경 70cm 길이 3m 통로로 2m 밑에 그걸 끄잡아 올려 가지고 연출해 가지고 그 모자라니까 귀찮고 모자라니까 새 포대를 갖고 와 갖고 그래 가지고 그 새 포대에다가 그 온갖 쓰레기 뭐 그 저 버럭고 건축 폐기물 처리장이니까 나무토막 이런 걸 이어가지고 막 쑤시가지고 새 거 헌 거 철철철철 사가서 박숭이 굴은 철철철 사가서 나는 그거 하고 생생한 거 하고 석기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죠. 그런데 이거는 자 그 YTN 항보현이라고 지금 일본 동경 특파원으로 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신촌내기 기자 때 울산 담당이었는데 이 기자가 그 문현동의 금도굴의 그 방금 말한 포대, 새 포대, 흠 포대의 그 문기는 저 조등일 포대의 조등일을 갖다가 딱 홀치는 걸 갖다가 인계철선이라고 그 공사장에 철근 엮는 그 철사가 낭창낭창한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숙달된 기술자들은 착 일시에 묶어버리는데 얘들은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굵은 젓가락 같은 철사를 가지고 막 와, 토막하게 막 구멍을 억지로 뚫어 갖고 해놓은 것을 그 이거는 조작한 것이다 고 항보영 기자가 그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울산 그 현대백화점 앞에서 항 기자를 갖다가 납치하려고 이놈들이 그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난리를 치겠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막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실화 보물을 쫓는 사람들의 이 66회 차에 제가 그토록 주장하던 그 지하 16m 제가 판 수평구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한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최상훈이 최상훈은 그 제일 끝에 앉았는 그놈이 다이버 그놈입니다. 최상훈이 잔뜩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백형 백준은 말하죠. 백형 김성태가 뚫은 곳에 무인 카메라를 넣어보니까 지표면에서 4m까지 물이 차있고 그 밑으로는 안반인데 지하 16m에서 수평 동굴이 나왔어.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는 마대로 차곡차곡 동굴을 막아 놓았어. 차곡차곡 동굴 입구를 막아 놓았어. 그러면 그 공간이 없이 깍들어 차져 있다는 말이죠. 30분 동안 카메라를 돌려가며 촬영했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과거 일본 군들이 파놓은 동굴 입구를 정확하게 관통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이브 그 어제 그 마이크 잡고 씨부리던 그 거짓말하는 그놈입니다. 그놈이 그렇게 두목에게 백두목에게 전화를 걸어온 이게 이제 시발입니다. 또 수평 동굴이 나왔어. 아니.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최상훈 같은 수중 발굴 전문가가 흥분해서 소리칠 정도라서 나 역시 지하 동굴의 실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음날 수중 촬영한 테이프의 복사본이 서울 내 사무실에 당도했다. 필단 필자는 그때의 전율 어린 흥분을 잊을 수가 없다. 필자가 백준음이죠. 김성태가 직경 60cm로 시추한 곳에 최상훈이 잠수하여 촬영한 내용이었다. 최상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촬영 카메라 수중 카메라 촬영한 했답니다. 카메라는 지하 3m부터 매우 깨끗한 물속으로 서서히 내려가며 지상에 설치된 모니터로 하상을 전송했다. 동굴 전체에 물이 꽉 차 있었다. 카메라가 내려가며 찍은 청색 안반은 마치 태고의 신비를 벗겨주는 듯 푸르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약 5분 정도 내려갔을까? 갑자기 수평 동굴이 나타나고 이제 16m 다 내려갔죠. 나타나고 그 앞쪽에는 수많은 마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제 말하고 제 주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이 거기가 재고 일본 놈들이 재고 나간 끝입니다. 그러니까 재고 저쪽 반대쪽으로 재여 있는 그 포대 뒤쪽으로 나가면서 계속 재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게 공간이 있을 턱이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피를 토하도록 주장한 것을 이 고맙게도 이 백두목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차곡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쪽에는 동굴의 입구를 말합니다. 앞쪽에는 수많은 마대가 차고 어지럽게 난잡하게 흐트러지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질서정연하게. 어제 최상훈이 감격해서 소리친 문제의 그 장면이었다. 최상훈은 감격에 겨운 나머지 집으로 테이프를 가져가 부인이랑 밤새워가며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필자 역시 16m 안반 지하에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 아닌 분명 인공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마대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굴 입구 반대쪽은 큰 안반이 막고 있었다. 불현듯 일본 군들이 패전 후 도망가며 굴 입구를 폭파했던 흔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날 매장물 발굴 어깨의 후배 김인호가 찾아왔길래 지하 동굴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었다. 그 역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가 짐작이나 했으랴. 그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뼈저린 고통의 서막이었음을 나는 비디오 자료와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10여 팀 이상의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졌다. 이게 이제 그 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를 완전히 비껴갔다. 당시의 전국은 7개월 이상 이용호 사건으로 요동치고 있던 때였다. 이용호라는 그 진도의 죽도의 보물이라고 그 게이트가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죠. 설령 이용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보물에 관한 말을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다. 언론 매체들의 대대적인 보도로 보물섬 발굴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보물섬 얘기를 꺼냈다가 망신만 당했다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게 이제 66회입니다. 그 다음에 67회. 왜 이걸 이르느냐 하면 이제 땅을 산 김홍라이를 찾아가서 접촉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낭독합니다. 두 번째 67회. 나는 비디오와 투자 계획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딱히 아니란 말은 하지 못했지만 미심쩍어 하는 듯 했다. 설마 이렇게 좋은 일이 자신들에게 올 정도라면 뭔가 모르는 사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일확 천금의 꿈이 눈앞에 보이지만 결코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결국 투자자 유치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 설립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깐 대구에 들렸다. 한 투자자와의 미팅 약속 때문이었다. 지하 동굴이 찍힌 비디오를 스폰서들에게 보여줘도 그들은 설마하며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대구에서의 투자자 미팅은 별로 실통치가 못했다. 뭔가 모를 불안감을 안고 그날 오후 늦게 부산에 도착해 김성태, 조옥규는 김성태의 중마고 돌파리 직가이산 조방 앞에 그 다음에 다이버 최상훈 등을 만났다. 김성태는 최근 보물 발견 후의 지분 문제 때문에 정충재와 갈등을 빚은 탓인지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나는 김성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뜻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그들을 만난 지 불과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터라 섣불리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탓이었다. 하지만 이 발굴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사자들끼리 한자리에 모여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믿어야 합니다. 신뢰 없인 아무 일도 못합니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나는 이번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날 저녁 몸이 파김치가 된 채 서울로 올라왔다.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아파왔다. 막 잠을 청하려고 하니 김성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혼란스러움에 빠져든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정충재의 발굴 지분은 약 20%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주식회사를 먼저 만들자고 제의했다.
그동안 일을 도와주었던 모든 투자자들을 이사나 고문으로 영입해서 정상적인 발굴 작업을 벌린다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거 이제 됐으면 정충재에게 발굴 지분 20% 정도를 주자고 이제 저희 똘마니 그러니까 똘마니 조수 좋은 말로 조수 소도동로 김성태가 이제 주인이 됐어요. 백주놈이 이 사이코패스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정충재의 몫으로 요 한 피차 주실랍니까? 20%를 요 20%를 요 배당해 놨습니다. 20%. 그런데, 여기에 정충재는 요, 주주총회, 창립 발기, 포세이돈 살피 할 때, 저는 안 갔기 때문에, 그 하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20%가 된 줄 몰랐습니다. 이 20%는, 제가 인정한 20%가 아니고,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김성태라는 나의 조수, 나에게 온갖 아첨을 들든, 내가 죽으라 하면 죽고 살아 하면 살든, 내한테 눈도 똑바로 크게 못 쳐다보는 그 황소 같은 김성태가 이제 새로 나타난 굴을 뚫고 나서 나타난 이 교활한 백두목에게 20%를 정해갖고 요게 박아놨다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요게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요, 이제, 한 장에, 요, 한 장에, 최종 주식 배분 및 주주 명단에 제일 처음에 정충재를 얹어놨습니다. 정충재에게 보유할 주식주 2,000주를 주고 비율은 20%. 그 다음에 비고란의 기존 발굴자 인정해놨어요. 제가 떨궜다는 걸 인정해놨어요. 기존 발굴자. 그런데, 요게 보면은 요 밑에 막 그 저 도장이 찍혀가 있죠. 이게 참석한 아까 5월 13일 날, 저 남포동 피닉스 호텔에 그 참석했던 그 참석자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정간제도 내 동생도 이미 이때는 요게 내 몰래 요게 오라고 이놈들이 콜링을 해가지고 꼬아갖고 아까 저 1,000만 원 준다고 집을 가서 썼지요. 그 다음에 지분 또 100분의 1을 준다고 해가지고 정관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성재 지금 저 신나통 들고 문재인이 지역구 사무실에 들어가가 진역 살고 있는 넷째 정성재도 요 좌필로 정성재 써갖고 요 지장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 그래놓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나 정충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최고 권력 청와대 이상 최고 권력이 있나요? 청와대에서 최고 어른인데 제일 높은데 그거하고 짱짱이 됐으니까 거칠 것이 없겠지요. 무술을 이렇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나라에서 허가 내준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이런 강크게 이런 글을 써놨지요. 자 다시 글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김성태 일견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을 주저했다. 그러니까 주저했다. 이 말은 김성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모사를 꾸미는 것을 백주놈이 처음에는 선뜻 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나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됐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인생에서 실패를 이놈이 무수해요. 그러니까 이 정충재를 배제시킴으로써 실패가 된다면 정충재가 만만치 않은데 실패가 된다면 이 인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걸 갖고 고민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받을 상처는 나로서는 감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김성태와 김성태의 중마구 돌파리 치과의사 조업규 최상훈 그 남포동 뭐이가 다이브 쇼업 하는 최상훈 등이 신천지 백화점 1층에서 번갈아 가며 날 설득했다. 아 결국 나 이럴 수밖에 없구나. 또다시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주놈이는 자꾸 새놈이서 쫓아대치니까 정충재를 대통령까지 뒤에 있는데 그 존놈의 새끼 그 진주 사는 정충재 그 새끼 그거 팽 시켜버리자 이 말을
그렇게 저 최상훈, 조옥규, 김성태 서이서 백준음에게 이제 압박을 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68회 세 번째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나는 결국 김성태 등의 강곡한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결정하니 한결 마음이 편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목적지까지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 자연스럽게 불면증도 해소됐다.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그 갈등을 겪었다는 말이죠. 어쨌든 당분간은 좀 더 참고 인내하기로 하였다. 한 번 결심한 이상 나는 추진력 있게 일을 밀어붙여야 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이 작업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죄를 잡아연 사기 피해자들이 됩니다. 총 20명이었다. 그 중에는 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시골 사람들도 있었다.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돈을 모아 보물선 탐사를 도와준 이들이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나의 회사 설립 취지에 적극 지지해 주었다. 이에 힘을 얻은 나는 다시 한번 의욕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나는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평소 호영호제하며 8년간 만나온 이승우를 찾아갔다. 그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서 부동산 전문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이승우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틀 후 그는 자신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라며 나이가 70이 가까운 오남식 씨를 소개했다. 나는 일단 그에게 보물선 발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함께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다. 부산에 도착해 작업 현장을 직접 보여주었더니 마침내 그가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이 토지를 오 사장님이 구입해 주시면 2개월 후에 두 배로 우리 회사가 재인수를 하고 두 달 뒤에 배로 더블로 돈을 주겠다. 땅을 산 돈을 주겠다. 발굴 지분의 5%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남식은 연륜이 쌓일 대로 쌓인 부동산 전문가였다. 그는 지하 동굴에 카메라를 내려보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면 곧장 내일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카메라를 수직으로 시추한 굴에 내려보내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다. 그래야만 오남석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16m 물속 아래에는 새 파이프가 있고 이게 이제 정충제 들어올까 싶어서 장애물 박아놨던 그 새 파이프를 말합니다. 그 세 개, 아까 사진 보신 그 새 파이프 세 개가 있고 한 개에 30g이나 나가는 30kg이나 나가는 새 덩어리를 끌어 새 덩어리를 그렇게 새 파이프 세 개하고 새 덩어리까지 막 장애물로 박아놓은 것입니다. 정충제가 쳐들어올까 봐서 강력한 자석을 로프 끝에 묶어서 아까 제가 지남철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낚시하듯이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기를 새벽 3시까지 반복하였다. 모두들 허리가 아파서 절절 매면서도 악착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작업에 임했다. 기어이 무인 카메라를 내려보내고 지하 동굴 입구에 쌓아놓은 마대를 오남석 씨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다시 66, 67, 66, 네 번째입니다. 오남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호텔로 돌아와 몇 시간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튿날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서울에서 주겠노라며 서울로 가자고 했다. 이제나 저래나 계약금만 기다리던 내게 또다시 땅이 꺼지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다. 주위에서 반대가 심해 정식 계약이 힘들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새벽까지 불을 밝혀가며 장애물 제거와 촬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김성태, 최상훈 등을 생각하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다른 투자자를 찾아 나섰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홍랑 씨였다. 4년 전부터 전라도 광주에 청와대 그 여자 기공사 김대중 대통령의 기공사 김홍란이를 집은 강주 아까 강주시 서구 지평동 금호상용 아파트라고 했죠. 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신통령을 지닌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녀의 손이 닿은 환자들이 완쾌됐다는 소문이 나자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녀는 한때 신앙생활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초능력의 세계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6개월 전 한 번 통화한 기억이 있었기에 혹시나 목소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조바심도 났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특유의 정감어린 목소리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내일 시간이 있으면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비행기 편이 없어 승용차로 가겠으니 내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나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부산의 최상훈과 김성태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도록 당부했다. 약속대로 김홍랑 씨는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최상훈, 김성태 등은 그녀를 상대로 다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동안 꼼꼼히 모아온 자료도 제시했다. 그리고 그녀를 직접 시추 장소로 데리고 갔다. 시추 장소가 되나 제가 뚫은 그 수직구로 딸이 갔다는 말입니다. 장소에 도착한 그녀가 해준 말은 다시 한번 나를 어리둥절케 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건설업체 회장님을 치료하기 위해 매주 부산에 오는데 꼭 이것을 지나쳐 가거든요. 한데 이상할 만큼 이 장소에서 꼭 뭔가 있을 것만 같은 암시를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내 자신이 진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다니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이하지 않나요? 그녀의 말처럼 필시 이날 우리의 만남에 뭔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작용한 것일까? 아니, 나는 사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픈 심정이었다. 40m 높이의 시멘트 옹벽을 응시하든 옹벽을 응시하든 그녀는 저 옹벽 뒤에 뭔가 반드시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최상훈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최상훈의 사무실이 자갈치 시장 입구에 있는 신천지 백화점 1층의 다이브숍을 말합니다. 동굴 안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제가 뚫은 그 동굴 수직구 밑에 수평 굴속을 찍은 그 사진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갑자기 수평 동굴이 나타나면서 이었고 켜켜이 쌓아놓은 국방색 마대가 드러나자 그녀는 갑자기 핸드백을 열고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녀의 남편에게 하는 전화였다. 그녀는 황급히 남편을 호출한 후 나와 함께 자갈치 시장의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는 희망적인 답을 주었다. 이번 일은 내가 직접 투자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동의는 구해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지어내서 쓸 수 없는 거지요. 그놈 새끼가 그 사이코패스가 무슨 지가 소설가라고 이걸 지어내 쓰겠어요? 실화라고 했는데. 자, 나는 투자 조건을 설명했다. 토지 매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셨다시피 동굴은 이미 확인된 것이니까 설령 그 안에 기중품이 없다 치더라도 동굴을 이용해 관광지를 만들면 이제 일제 의뢰공장이란 말이죠. 관광지를 박수홍이 굴이 무슨 관광지가 됩니까? 사업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보물이 나왔을 경우 국가 지분과 세금 등을 뺀 금액에서 5%를 지분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녀는 이런 내 제의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러면서 만약 발굴이 성공해서 그런 행운이 내게 온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잠깐만 여기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부천역 앞에 천억대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 남부터미널 위에 그 큰 높은 아파트 110평에 살면서 온갖 호의호식을 누리고 기부인으로 행세하고 있답니다. 벤츠 마이바흐 600을 타고 다닌다고 제가 어떤 정치인에게 들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 기공소를 운영할 때는 그 2002년 이전에 그 금도굴 이전에 할 때는 서울 강남에 신사동 거기서 명상문이라는 기공소를 했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그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 주로 여자 국회의원들이 거기가 집합소랍니다. 아 그리고 동경에서도 이 여자가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고 아주 VIP들만이 상대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 읍소 명상원에 일주일에 나흘 있고 3일은 자기 집이 있는 광주 서구 지평동 금호상용 아파트에 있다가 4일은 서울, 3일은 광주 하는데 그때 어떤 정치인이 그 이름 들미면 다 압니다만은 그 정치인이 이 여자에게 기공 수련을 한 2년 반 정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잘 안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집세를 한 달에 못 줘가지고 절절 면접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렇게 임대료를 못 줘가지고 월세를 못 줘가지고 그래 한 여자가 지금 마오바이를 타고 다니고 천억대 그 정치인이 그렇게 하더라고. 저 부천역 앞에 천억대 2천억대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10평짜리 그 금호 아시아나 아니 저 남부 터미널 위에 그 뭐 자인가 자이 아파트인가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에 산다는 정보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정성인 오늘 지금 뭐 1시간 반 갔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좀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예. 이걸 다 못하니까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번에 하고 제가 좀 몇 가지 드릴 말씀도 있어서 좀 마무리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하나만 더 하고요. 말씀하세요. 요 지금 사람들이 금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금이 나왔으면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상당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대답은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게 독을 두모 사이코패스 백주름이 가방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노란 칠이대가 있습니다. 노란 칠이대가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 노란 칠이 여기 뭐냐면은 금은 본목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업용 보석 다이아몬드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품종 미상도 있고 수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금이 노란 색깔은 전부 금입니다. 그러면 1공장에서부터서 5공장까지 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이 금을 얘들이 내가 판 군형은 요겁니다. 수직구 요리 통해 갖고 요게 돌아다니면서 해골로 세어 봤는데 물로 빼내고 나서 해골로 백주름이 직접 세어 봤답니다. 세어 봤는데 980개라고 그 말이 과천에 사는 대구 사람 아무개 씨가 저에게 백주름이 하고 직접 들었다고. 백주름이 잘 아는 사람 형님 동생 아는 사람인데 백주름이가 직접 말하더라. 980개라고 그걸 들은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입증을 할 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돼 줄 거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확인서도 써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진된 부분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나요? 언급하는 건 설명은 그만하기로 하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뭐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그 백준홈 기자회견을 본 이후에 워낙 거짓말이 많고 또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거짓에 대한 거짓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어저께 나온 그 백준홈의 재산 before and after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 올라온 그 저 댓글 중에 제가 중요한 댓글을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고 그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7월 27일 금요일 방송, 저희 방송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필영 씨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정선생님, 어뢰공장 금을 직접 정선생님 눈으로 확인 못하셨는데, 그 안에 금의 양을 확언하시는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징용당의 어뢰공장 인부로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의 숫자 증거도 확인되신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진실하게 임해 주세요.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 금해양에 대한 확인과 유골 숫자 증거 확인. 그 자료에 혹시 그 안에 있습니까? 네, 제가 말할게요. 네, 그 증거도 좀 보여주시면서 예,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이 리차드 로리스라고 그 미 CIA 극동 담당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 말만 듣고 그 금 찾는 계약을 하고 금 찾는 작업을 2년 반 동안이나 저하고 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분이 나중에는 국방성 동아태 담당 부 차관보까지 하신 분인데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 비밀 계약을 한 서류가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부수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인천에 영암모자 인천방송 주주 일대 주주 백성학 씨도 여기에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책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CIA가 뜬금없이 왜 여기 나오느냐 하면 CIA가 아시다시피 제일 세계에서 정보를 많이 아는 그 정확한 정보를 아는 근데 이분은 중국에서 일본 군들이 약탈했다는 것을 45년 5월 한 달 동안 이걸 알아내가지고 한국에 30년 내가 만날 당시에 거슬러서 30년 전에 한국에 이거 찾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내하고 그 50대 50의 지분으로 계약을 했죠. 그 계약서를 작성했던 변호사가 내가 구멍을 팠던 부산시 남구 문현동 그게 국회의원이었던 김무성의 처남 김무성의 처남 최양일입니다. 김무성 마누라의 오빠. 그 사람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분이 나에게 소개를 해서 만나는 것이 리차드 로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CIA가 아무 근거 없이 2년 반 동안 저하고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2011년이라고 기억됩니다. 저 미국 뉴욕에 그 맨하탄에 그 무역센터가 그 오사마 빈 라덴이 그 하는 조종하는 그 비행기가 그 건물에 들어가면서 그 큰 사고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그 1년간 그 딜레이 연기하자는 그 미국에 그 엄청난 재앙이 왔으니까 그걸 제가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하고 2년 반 만에 끝이 났고 제가 독자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 다음 해 3월 1일 날 제 혼자 힘으로서 그 수직구를 완성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을 봤느냐 했는데 그 금을 제가 봤죠. 이 책 속에 책을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이 책 속에 백주름이 도굴 두목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250g짜리 금편의 사진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금덩어리를 호주머니에 이어가 당겼던 이유는 아마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금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금덩어리를 그 호주머니에 이어가 있다가 이 자가 조폭들에게 뭐 긴 이야기는 그 번거로우니까 생략합니다. 조폭들에게 납치를 당해가지고 지리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마루에 올랐을 적에 사이코패스를 낚아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아주 왜소하니까 들어가지고 이게 그 250g짜리 그 금편입니다. 100주름이 소지했던 금편 설명을 했죠. 요 두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50g짜리 이거는 250g짜리입니다. 250g짜리 500g짜리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걸 은행에서 돈처럼 예금도 하고 인출도 하고 또
암시장에서 그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야미로 그 거래가 되었던 그런 사실도 제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금이 일본 군들이 중국의 은행을 틀어가지고 그 항토색 마다리 포대 속에 이어가지고 잠수함 26척에 싣고 왔다고 잠수함 이름까지도 아까 CIA 리차드 로리스 씨께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읽어보시지 않고 앞전에 수없이 찍은 그 프로를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이 없었다면은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돼 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땅을 왜 삽니까? 땅을 말만 믿고 땅을 삽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땅 몇 푼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해서 설명을 그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유골이 있다는 걸 제가 암시 받은 것은 재판을 하면서 아까 그 소도둑놈 같은 김성태가 거짓말로 일관했는데 판사 앞에서 하는 말이 왜 그 꿇어 앉아서 수박 잘라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그 밤중에 그 앉아갖고 고사를 지냈느냐 하니까 엄격길에 이놈이 하는 말이 일제시대 때 끌려와 희생된 수많은 우리 조선 청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재판 기록에 찍혀 있고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주체인데 제가 주체 아닙니까? 제가 주체인데 제가 모르는 사실이 뜬금없이 그 무식한 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네. 이거 뭔가 이거 무슨 모멘트가 되겠다. 그래서 그날 그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돌아와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유골이 그 산뜻밑이 있는가다 생각하고는 수많은 조선 청년들의 영혼을 원혼을 위로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만 부각하면은 살겠네. 이래가지고 만세를 불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후에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댕기면서 사방 알아봤지만 어디 알아볼 데가 없었는데 어느 날 때 얼마 전에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다가 가위가 눌려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 멍청하게 앉았는데 테레비를 켜니까 밑에 자막이 지나가는데 태평양 전쟁 무슨 웃자고 저자고 지나가서 그 다시 한참 만에 글자가 돌아오는 것이 뭔가 본진 게 태평양 전쟁 생존자 협회라 하는 데가 자막이 뜨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화로 114에 물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들이 봤는데 종로 어디라고 하더라. 삼가 어디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찾아가서 내가 선태수라는 그 80이 넘은 그 당시에 그 회장님하고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찾아왔어? 아니, 저는 요 태평양 전쟁 생존자 협회 그런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그렇게 알고 내가 불가실이 찾아온 것은 내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아니 부산 문현동에 일제 의뢰공장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던 무슨 사람들이 혹시 없을 그 회장님이 아시는 사람이 알 수가 없는가요? 했더니 그분의 눈에서 갑자기 그 큰 눈물 방울이 두세 방울 세 방울, 네 방울인가 모르겠습니다. 두둑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는가 싶고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좀 한 서너 달 전에만 좀 찾아오지. 와 이제 왔네. 그게 뭔 말입니까? 아니 내 친구 그 진동식이라고 그 중마고우가 있는데 1920년생. 그런데 그 내 친구가 그 부산 문현동에서 의뢰공장을 일제 때 팠다. 어떻게 팠느냐 하면은 진해 해군부로 징용영장을 받고 끌려갔는데 한 동네 청년 3명이 대구 뭐 대봉동인가 어디서 갔는데 이 진동식 씨는 그때 결혼 6달 됐을 때 새 신부를 그 집에 남겨놓고 이제 징용영장 받았으니까 진해 해군부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6달 뒤에 그 뭐 6달인가 5달 뒤에 아들이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43년생 속초에 계시는 진아무개씨입니다.
그 제 이름은 제가 앞전에 밝혔는데 혹시 그분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지나무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여섯 달 된 갓난쟁이를 얻고 면회를 하고 싶어서 그 부대에다가 변지원 부대에다가 부대장에게다가 면회를 하고 싶다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애비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면회를 오라고 하더랍니다. 면회를 언제 오느냐면 한 달에 면회가 한 번밖에 안 된다. 그것도 보름날 달이 밝은 날을 제일 밝은 한 달 중에 제일 밝은 밤을 보름밤이라고 하죠. 그 보름밤에 면회가 한 번밖에 안 되니 맨 돌아오는 보름인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낮에 몇 시까지 그 통제부 해군 통제부 앞으로 오느라 지내. 그래서 그 아기를 얻고 대구에서부터 가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면회 온 사람들이 한 4,50명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밤이 해가 꼴가닥 진락하니까 조금 어둠어 진락하니까 부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따라 들어가니까 부두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 배가 한 두 척 엔진을 걸어놓고 작은 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밤바다를 한 두 시간 정도 휘황찬란한 보름달이 비추는 밤바다를 어딘 줄도 모르고 그 타고 갔는데 그게가 지금의 칠부두 앞인 문현동 바로 의뢰공장 그 있다는 그 옹벽 그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정해 주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서 기다리니까 그 진동식 남편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저 근내 아들도 안아보고 처음으로 안아보고 저 근내 불빛이 바다 위에 휘황찬란하게 출렁이는 그가 부산이다. 여기는 부산이 아니고 동래군 서면 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뒤에 나즈막한 산 그거가 이제 현장입니다. 그 창 근처에 그 옹벽입니다. 나즈막한 산 밑에 굴을 파는데 의뢰공장이다. 그 의뢰공장 속에 약 1,000명이 3교대로 굴을 하루 종일 굴을 파고 있는데 나는 하약 발파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중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좋다. 먹는 것도 다 차별이 나고 자는 것도 차별이 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봉술 여사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부산 문현동에 자기 남편을 갓난쟁이 그 아들 지금 70대 중반이 훨씬 넘었죠. 진영한 씨를 얻고 면회 갔던 것을 진영한 씨도 어른들한테 들은 걸 그대로 내한테 증명했고 자필로서 그 다음에 진영한 씨는 금봉술 씨는 초롱 같은 기억력으로 그 제게 자필 사실 진술서를 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상원주택 나아동 202호 금봉술 22년생 남편은 20년생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에 이 사진 있는 이거는 그 굴을 팠던 그 20년생 진동식 씨의 일제 강제 연행 한국 생존자 협회 회원 가입 원서입니다. 그래서 요 일본에서 그 바약 발파 시에 돌이 날라와서 그 눈알이 하나 파열돼 가지고 장애인 시각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내가 저 선태수 회장님 만나기 뭐 세 달인가 네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부인인 금봉술 할머니께서 써준 그 사실 확인서 그 면회 같은 그걸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술인 금봉술은 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강원도지부 회원인 진동식의 처입니다. 제 2차 대동아 전쟁 때 남편 진동식은 발파 기술자로서 1942년 4월경 본적지 대구시 봉산동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 징용되어 처음에는 경남 진해의 일본군 해군부대 기지시설부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진해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닷가 옆 낮은 산이 있는 곳에서 지하
의뢰 공장을 굴착하였다고 남편이 생존 시 수차례 저에게 일제 진영 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협회 공동 회장 선태수 씨와 강원도 지부장 정태갑 씨에게도 위 사실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군 의뢰 지하공장 위치를 남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금의 부산시 남구 문현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수리는 당시 면회를 일본군에게 신청하였더니 면회 신청을 15일 후에 지하 비밀공장이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한번 면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44년 10월경 일본 규슈 사세보 해군기지로 이동되어 남편이 이제 전출되어 가서 발파 작업 중 왼쪽 눈이 실명되어 사세보에서 1945년 8월 10월 해방이 되어 고향인 대구로 귀국하였습니다. 금봉술은 위와 같이 사실 경과대로 진술합니다. 2005년 6월 11일 위 진술인 금봉술 할머니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재판할 적에 나타났고 천명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진동식 씨가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3교대로 판다는 것도 알았고 그 명단은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하여 진해 해군부에 끌려갔던 진용됐던 사람들은 아무도 신고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누가 해킹 잘하는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약 940명의 그 애정 때 그 진해로 끌려가서 정발되었던 명단이 저한테 있고 그 다음에